안녕하세요. 올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꽃이 장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정원이 있으면 정말 장미는 키우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아파트에서는 장미를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에서도 키울 수 있는 미니 장미, 또 미니 찔레 장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장미 꽃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고, 또 꽃이 지고 나면 가지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미니 찔레 장미는 15년 전에 제가 3개를 사가지고 와서 심은 것인데, 정말 멋지게 지금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핀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정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15년 된 찔레 장미가 이 정도로 컸다 하면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겠죠. 자, 밑둥을 제가 한번 들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찔레 미니 장미를 심을 때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가 세월이 15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15년이 되어도 미니 찔레기 때문에 그렇게 키는 많이 크지를 않아요. 자, 지금 여기에서 키큰 모습을 보면 뭐 전체 다 해봐도 그렇게 크지 않죠. 정말 강해서 물만 줘도 잘 크더라고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는 것이 찔레 미니 장미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 아파트에서 키운다면 이건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찔레 장미인데, 이 찔레 장미는 돌에 심어져 있어요. 화산석인데, 조그만한 이 찔레를 화산석에 흙을 붙여서 심었더니 15년이 되면서 이렇게 컸는데, 이게 화산석이에요. 영양제 하나도 주지도 않고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여기 심어졌어요. 돌에. 15년 동안 이 찔레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에 이큰 뿌리 보세요. 이 뿌리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돌에 심었지만 뿌리를 내려서 흙으로 밑으로 간 거예요. 이두 개는 제가 삽목을 해놨던 아이들인데, 삽목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누운 주름이 막 덮었어요. 그냥 보기 좋아서 제가 그냥 놔뒀고, 이건 습한 데서 잘 자랍니다. 이거 조금만 뜯어갖고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식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건 빼지 않고 이쪽을 뺄게요. 왜냐면 이해가 상하니까. 자, 이걸 한번 빼보면, 장미가 번식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쪽 한 가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옆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화분에 묻혀서 희무지가 된 거예요. 희무지가 되면서 자꾸 옆으로 뻗어나가서 가지를 올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미니 찔레는 심어만 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두 개는 미니 장미입니다. 요즘 이 장미가 너무나 다양한 색깔로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미니 장미 키우기는 찔레 장미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찔레는 좀 야생이기 때문에 강해서 뭐 내던져놔도 잘 크는데, 미니 장미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이건 한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미니 장미를 키우려고 하면 첫째가 또 햇빛과 통풍이에요. 이 장미는 햇빛을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은 빛을 볼수 있는 장측에다가 두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셔야 꽃을 잘 피울 수가 있다는 거. 첫 번째가 햇빛과 통풍. 그리고 또 여름에는 조금 방 그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항상 모든 꽃이 다 그렇잖아요. 물주기예요. 이 물주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항상 거덕이 마르면
이제 물을 밑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나무젓가락을 한 개 옆에 두고 항상 찔러보고, 거덕이 마르고 이렇게 찔러서 습이 없으면 그때 물을 흠뻑 주는 거예요. 물주기 두 번째 꼭 잘 하시고, 이 세 번째가 영양제예요. 모든 꽃이 필 때는 영양분을 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 분갈이를 해놨어요. 오늘은 제가 분갈이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분갈이를 할 때 영양제를 이미 다 줬어요. 그래서 꽃이 필 때 꼭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기 전에 영양제를 꼭 주실 것. 네 번째가 이제 이 꽃이 질려고 하면, 장미는 막 꽃이 이렇게 잎이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가 이 꽃을 벌써 잘라야 됐어요. 벌써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자르지 않았는데, 꽃이 조금 이렇게 보기 싫은 상태가 될 때 빨리 꽃대를 잘라 주실 거. 그러면 다음 꽃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필 때보다는 왕성하게 예쁘게 피진 않지만 조금 더 작은 꽃을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니 장미 키우는 것 네 가지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꽃대를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는 대략 한 10cm 정도 자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찔레장미나 지금 미니 장미는 뭐 한 10cm 정도 자르면 되는데, 긴 줄장미는 또 달라요. 줄장미는 또 다르고, 이거는 미니 장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0cm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제가 오늘 자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자를 가지고 10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0cm입니다. 장미에다가 한번 갖다 대어 볼게요. 그럼 여기 꽃 밑에서 10cm는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자르시면 되는데, 꼭 10cm라기보다는 그 중심을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잎 위에 여기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꽃을 피워주게 되고, 이쪽 장미도 지고 나면 비슷하게 잘라주시면 꽃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이쁩니다. 오늘 미니 찔레 장미와 미니 장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삽목은 작년 영상에 제가 잘 나와 있어요. 혹시 삽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찔레장미는 좀 강해서 키우기가 아주 쉬운데, 미니 장미는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제가 네 가지 얘기한 그 부분을 꼭 신경 쓰시고, 5월 말 전까지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꽃을 두 번 볼 수 있는 것이 또 미니 장미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장미 이쁘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